이것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이고 이것이 우리가 저기 이 54번 시도가 저 평택 시흥간 도로 차량 저렇게 얕던 거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차선 바퀴로 먼저는 이면 도로가 한 1m는 있어가지고 인도가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한 30점, 50점 뿐이 안 되는 물 내려가는 지금 물 배수로지 이게 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얀 선을 평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1m는 저기가 있다고요. 흙으로. 근데 여기는 그게 없이 이게 또 경사가 져가지고 사람들이 찐따로 걷잖아. 이렇게 하면 찐따.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평지를 걷는다고 여기를 놔두고. 먼저 평지였을 때는 옆 이면도로라나 그 뭐라나 그 도로 차선 바퀴로 좀 다니는 구간이 길이 좀 넓었었는데 이게 교량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량 폭이 좁아서 차선 빼고 사람이 다닐 길이 없다고 지금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24호선 이 선이 이제 고가로 타게 됐어요. 이게 이제 고가로 타면서 인도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농공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 저녁에는 저 출퇴근하는 사람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농사지로 가면은 경운길을 다니건 도보로 걷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시흥 평택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 시도 54호선이 원은 저기 이게 평지였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없어져 가지고 차량 통행은 많은데 사람들이 농사지로 절로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왕복도를 하시는데 참 차량 때문에 위험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3월 25일에 시청에 동네 주민분들과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4, 5개월이 지나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영농기철에 주민들이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영농해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루빨리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를 부탁합니다.